네, 댄스곡 강남 스타일로 작년 한 해 지구촌의 선풍을 일으킨 가수 싸이. 이 타임의 올해 인물 후보에 오른 거는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. 자,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습니다.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가수 싸이 씨를 모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 싸이 씨 모셨습니다. 이 작년 강남 스타일의 성공은 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. 싸이 씨 본인에게나 우리 음악계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, 일단은 우리 후배분들이 지속적으로 노크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편승을 해서 저도 이제 함께 노크를 하다가 네. 네, 그 없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가장 큰 거는 한국말로 된 노래를 나라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를 때 정말 뿌듯하죠. 아무래도 이 가장 큰 관심은 강남 스타일에 이어서 네. 또 어떤 노래와 춤으로 다가올까. 이게 한번 충격을 크게 받으면 역치가 올라가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더 충격이 커야 되는데 네. 부담되시진 않아요? 아, 신곡은 이제 뭐 계속 바꾸고 있는데 네. 오늘 아침 좀 전까지 녹음을 하다 왔거든요. 네. 근데 아마 이게 최종 버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신곡은 이제 굉장히 신나는 노래가 나왔고 곡 제목이 변동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곡 제목이 젠틀맨. 젠틀맨. 네. 젠틀맨이고요. 네. 그리고 춤은 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다 아시는 춤. 다른 나라에선 처음 본 춤. 그걸 싸이 버전으로. 네, 재해석하는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. 신곡 발표된 뒤에도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? 네, 일단은 4월 13일 콘서트가 있고요. 콘서트 후에 강남스타일 때 프로모션을 했던 똑같은 루틴으로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월에 미국, 5월에 유럽, 5월에 유럽, 6월에 아시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케이팝이 여러 앞선 가수들의 노력, 게다가 싸이 씨가 한 방을 팡 터뜨려 주시면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. 싸이의 비전은 앞으로 이런 거다.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한국 가수들만큼 치밀하고 치열하게 준비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참 없더라고요. 네. 그 치밀함과 치열함은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한 두세 배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. 저뿐만이 아니라 이 완성도가 저에게 가면 갈수록 굉장히 높게 느껴지실 거예요. 다른 나라에서도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지 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멋있네요. 네, 세계적인 스타를 우뚝 선 싸이 씨 오늘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데스크에 출연하면서 반드시 해보고 싶으신 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. 네. 네, 한번 해보시죠. 앞으로 숫자와 상관없이 결과물과 상관없이 제가 해오던 일 무던히 해나갈 테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MBC 뉴스 박재상이었습니다. 네, 세계에서 가장 잘 노는 남자 싸이 씨를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.